요거 요거 다 넘겨. 원래 이거 다 넘겨줬는데 내가 잘못 꼽았나? 자, 조금만 키워주세요. 오케이? 오키도키. 아, 이거 사진 찍어야지. 오, 재밌다. 오늘 출연자 많네. 와, 김현우, 임효, 서지현 선배 다 오셨어요. 어, 이제 안 들어가. 단신을 뒤로 밀었어. 중간에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5월 9일 장미 대선의 대진표가 짜졌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 5파전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대선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겨두고 사활을 건 대선전이 이제 가열되고 있습니다. 4월 5일 수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영업 개시 이틀 만에 가입자 수 6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상보다 큰 호응 속에 또 다른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가 금융당국의 보훈 인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먼저 이 K뱅크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네. 그 첫날에 2만 명 가입에 이어서 이제 어제 4만 명이 가입해서 모두 6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그 이틀 만에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 인터넷 은행은 이제 PC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지점을 직접 찾는 번거로움 없이 10분 만에 계좌를 만들 수 있고 뭐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24시간 동안 이 고객센터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무엇보다 시중은행에 비해서 금리가 많이 유리합니다. 대출금리는 최저금리가 연 2.73%로 그 시중은행보다 1에서 2%포인트 더 낮고요. 이 정기예금 금리도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연 1%대 중반인데 반해 이보다 높은 최고 연 2%대 수준입니다. K뱅크는 하반기에 주택담보대출과 외환거래 시장에도 뛰어들 예정입니다. 네, 저도 첫날 이 계좌를 만들어 봤는데 계좌를 만드는 게 전혀 어렵지 않고 정말 네. 쉽고
또 뭐 금리도 유리하고 그렇다 보면 뭐 고객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국민 메신저로 불리고 있는 지금 카카오톡도 지금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죠. 네, 그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오늘 이제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르면 오늘 6월부터 영업을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은 가입자만 지금 4,200만 명으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가입돼 있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막대한 사용자 수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카톡 메시지를 통해 뭐 송금도 가능하고 대출도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 은행에 K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차별화된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이제 그 카카오톡은 모바일을 지향한다는 게 있는데요. 그 K뱅크는 이제 인터넷과 그 모바일 두 영역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서 네. 이 카카오톡은 모바일에만 집중된 서비스를 내놓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계좌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송금과 예적금, 대출 등 이런 은행 업무가 모두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이 손안의 은행이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점도 있는데요. K뱅크가 그 예금이자 일부를 음원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한 것처럼 이 카카오뱅크 역시 그 카카오톡 내에서 쓰이는 가상화폐 이제 초코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것 등으로 예금이자를 주는 등 이 다양한 서비스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의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금 K뱅크, 카카오뱅크 좀 깨알 같은 서비스들도 네. 이제 같이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은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제 디지털 격차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뭐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갖고 계시더라도 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인터넷 은행을 사용하기가 좀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주로 고령층 분들이 이런 대상인데 네. 결국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일반 은행만 찾아야 하다 보니까 인터넷 은행에 비해서 더 비싼 대출 이자를 내고 좀 돈을 빌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현실입니다. 또 그동안 안정적으로 얘기돼 왔던 그 은행권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도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은행을 찾으면 찾을수록 이제 시중 은행을 찾는 고객들이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결국 지점 폐쇄 등 구조 조정이 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뜩이나 인터넷 뱅킹과 그 ATM의 확산으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 은행권에 인터넷 은행의 등장으로 이 또 한 차례 구조 조정에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로 시작된 인터넷 시대, 인터넷 은행 시대 정말 이 금융 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최근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일정량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배출권을 사거나 팔아서 해결하라는 건데요. 최근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석유화학, 석탄화력업체들이 난감해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업계 민원을 받아들여서 배출권 거래 안정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정부가 내놓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열린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거래 시장이 불안정해졌다며 시장 수급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란 우려로 기업들이 배출권을 팔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 톤당 19,000원대였던 배출권 가격은 2월 초 26,000원대까지 급등했었습니다. 이런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당량의 10%보다 2만 톤만을 넘는 배출권은 강제로 기업들이 팔도록 했습니다. 계획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준을 넘는 배출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할당량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톤의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가진 기업이 20만 톤을 이월하면 다음에는 할당량이 8만 톤 줄어듭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이 기업의 탄소 배출권 수급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책으로도 가격 급등 같은 시장 불안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정부가 보유한 배출권 1,430만 톤을 유상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거래 시장 안전 방안과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키우는 방안도 논의했는데요. 신산업, 해외 인재 유입 분야에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4,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창업한 지 7년만 지나지 않으면 정책 펀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AI, 구제역 예방을 위해 사육 방식 개선, 백신 공급 확대, 위기 경보 단계 축소 등도 논의해 다음 주 최종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네, 앞에서 뭐 탄소 배출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는데 최근 일기예보 보시면 미세먼지 나쁨 자주 보실 겁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이고 특히 봄철 미세먼지는 80% 이상이 중국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우리나라를 최악의 미세먼지 국가로 꼽으면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뒷북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이 최근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국내 환경 기준을 초과한 날이 이제 올 들어서 12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초과 횟수가 두 번에 불과했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 상당히 상황이 심각해진 건데요. 2012년까지만 해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서울시내 연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 이후에 계속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오염은 수도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올 1분기 중에 전국 미세,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모두 130회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나 늘었습니다. 네. 또 이 가운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였는데요. 83%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이라서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정말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상황이 나빠진 걸까요? 네, 뭐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세 초미세먼지는 결국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 물질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네.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1월 대기질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월 중 대기질이 악화됐던 3일 모두 중국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대기오염 상태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올 1, 2월 중국 허베이성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48% 정도 지난해보다 짙어졌다고 합니다. 중국이 지난달 초 양회 개최 기간에 공장 가동을 전면적으로 중지했었는데 이래서 베이징 대기질을 개선을 시켰다가 네. 지금 양회가 끝나자마자 보란듯이 다시 동북아 일대 대기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준비된 그래프를 함께 보시죠. 일단 3월 한 달간 중국과 한국의 대기 오염지수 추이를 보게 되면요. 서풍을 통해 넘어오는 중국 미세먼지 영향이 뚜렷하게 관측이 됐습니다. 양회 기간에 베이징 주변 대기 오염 지수가 급격히 내려가서 이제 서울도 영향을 받다가 급격히 또 양회 이후에 수치가 다시 증가하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에 표현된 통합 대기 환경 지수는 대기 오염도 표현 방식으로 오존과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미세먼지 측정을 통합해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베이징에서 큰 정치적 행사나 뭐 경제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다 보니까 그때는 잠깐 이제 하늘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다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더러워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 미세먼지 속에 포함되는 1급 발암 물질이 참 걱정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는 미봉책이다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경부가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다음 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경우에는 당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대상 차량을 다 합한다고 해도 수도권 전체 차량이 뭐 3% 정도 된다고 하네요. 또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놨었는데 뭐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의 땜질 처방이다라는 비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보는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환경 규제를 우선시하는 환경부, 그리고 에너지 경제성을 따지는 또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눈치를 보는 외교부 등 부처별 상황이 다 다릅니다. 네. 특히 뭐 당장 중국 정부를 상대로 중국 내 오염물질 감축 요구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라라고 요구해야 될 정부가 아무래도 요즘 특히 정치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눈치 보기가 급급한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의 미세먼지가 많은 이유가 중국이라는 증거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나와서 참 해결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한국이 대기 오염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거의 제일 나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OECD가 지난해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40여 년 뒤 2060년에는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고 또 경제 피해도 가장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2060년도에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따져봤을 때 한국이 1인당 연간 500달러로 사회 전체로는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2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대기오염으로 인한 GDP 손실 비율도 0.63%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우리 몸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었는데 네. 오늘 미세먼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는 나쁨 상황이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이렇게 휴대전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날씨들 많이 보시는데요. 저도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보통 네. 상태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 한 1시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어서 오늘 오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그러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가 참 고맙습니다. 네. 네. 서지훈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이 지난달 중순부터 심해진 미세먼지 현상 때문에 답답함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위생제품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봄 기운을 타고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를 반기는 업계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관련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졌던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홈쇼핑 채널인 CJ오쇼핑에서는 공기청정기와 물걸레 청소기 등 오염방지 상품 편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심해지기 시작한 지난달에는 롯데마트의 공기청정기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습니다. 또 옷의 먼지와 냄새를 빼주고 주름을 펴주는 의류관리기 매출도 90%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CJ몰의 의류건조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1,800% 늘었고 롯데하이마트에서는 1,200% 늘었습니다. 이외에 외출할 때 착용하는 황사마스크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CJ몰의 지난달 마스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0%, 11번가는 170% 크게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옥션에서는 호흡기 질환에 좋은 브로콜리와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켜주는 미나리의 지난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5% 그리고 70% 늘면서 관련 식품들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 기자, 미세먼지를 정화해주는 공기청정기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전자랜드는 올해 1분기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도 지난달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하이마트와 지마켓 역시 지난달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1%와 50% 늘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면서 제조업체들은 물량을 맞추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닉스는 생산라인 증설을 검토 중이고 삼성전자는 광주 공장의 공기청정기 생산라인을 주말에도 모두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웨이 역시 공기청정기 생산공장 세 곳 중 두 곳에서 이례적으로 야간 업무까지 하면서 공장을 100% 가동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공기청정 기능을 가진 에어컨 판매량 증가에 따라 경남 창원 공장 에어컨 생산 라인을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쉴 새 없이 가동 중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늘 6월 초에 미세먼지 줄이기 박람회를 열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업체들과 지자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2월 국제수지를 발표했습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지난 2월에도 이어졌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가운데 해운업황 악화로 운송수지는 적자를 기록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혜지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올해 2월에도 경상수지가 흑자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월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8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12년 3월부터 6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진 이유는 무엇보다 수출이 큰 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446억 3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고 수입은 340억 8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20.2% 증가했습니다. 네, 수출이 늘었다는 건 고무적인 것 같은데 수출과 수입, 주도한 산업은 각각 어딘가요? 먼저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철강 제품, 석유 제품이 수출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지속되면서 작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지난 2011년 12월 24.7%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에서는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은 품목들이 두드러졌습니다. 원유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71.2%, 같은 기간 석유 제품은 58.9% 각각 증가했습니다. 강 기자, 그런데 운송 수지는 적자를 지속했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올해 2월 운송 수지 적자는 5억 7천만 달러로 전월보다도 적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국내 해운사들이 글로벌 해운업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에는 해운사 운임 가격 지표인 BDI 지수가 하락하면서 해운사들의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SBS CNBC 강혜지였습니다. 정부의 육성 정책과 더불어 스타트업 붐이 일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탄생했습니다. 덩달아 스타트업 투자 규모도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투자 사각지대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소라 기자. 네, 윤소라입니다. 네, 먼저 스타트업들이 처한 현실부터 짚어볼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인프라 등이 갖춰지면서 창업은 지난 2년 새 부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적으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요, 대학 내 창업 기업 수는 2014년 294곳에서 지난해 6월 기준 747개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벤처 투자 규모는 창업 선진국인 이스라엘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엔젤 투자와 투자자들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엔젤 투자 규모는 미국의 0.5%, 투자자는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기자, 벤처나 스타트업은 초기 투자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벤처 기업 중 창업 3년 이하 비중은 2012년 27.1%에서 2014년 13.4%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민간 등 외부 투자가 많지 않다 보니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또 창업자 지원 자금이나 보증 등 정책 자금의 의존도를 높이는 상황도 초래하게 됐습니다. 정책 자금보다는 민간 혹은 해외 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약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자, 현실은 이런데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분야별 펀드를 만들거나 민간 투자 자금을 유인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가 적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오늘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건 크라우드 펀딩이나 엔젤 투자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에 한정해서 민간이 투자하는 엔젤 매칭 펀드 신청 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부담을 낮추고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또 외국인 출자자 범위도 확대하는데요. 기존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만 출자할 수 있었지만 국외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인공지능이나 증강현실 등 4차 산업 관련 창업회사나 지방소재 창업회사에도 펀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소라입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매출도 부진하고 금리 상승기에 빚도 늘어나고 있어서 살아남는 자영업자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국입니다. 벼랑 끝 자영업자, 생계가 막막하기만 한데요.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자영업자 과반의 월 평균 매출이 380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빼면 실제 소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그 매출 하락은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매우 큽니다. 자영업자들이 하루 12시간에서 13시간 꼬박 가게에 매달려 있지만 매출을 늘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경기가 많이 침체됐다고도 하고 뭐 김영란법 때문이라고도 하고 뭐 사드 때문이라고도 하고 최근에는 국정농단 사건 때문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들 하십니다. 네. 이렇듯 매출 하락 원인이 자영업자가 뭐 나태하거나 기술 부족보다 등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으로 우리 자영업자가 해결하기엔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루빨리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자영업자들
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흔히 대출에 덫이 걸렸다고도 하는데 이 장사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저 역시도 대출을 받아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출을 갚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대출을 받은 걸 아직도 못 갚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장사는 꽤 열심히 잘 했고 잘 네. 되었는데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되니까 건물주로부터 임대료가 폭등되어서 그 가게에 있는 권리금도 제대로 회수 못하고 나왔습니다. 네. 또 다른 가게를 다시 오픈하고 또 장사를 열심히 했지만 이번엔 건물주가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부터 내가 장사할 테니 나가달라고 해서 가게를 차릴 때 들어간 권리금 인테리어를 몽땅 잃고 쫓겨났습니다. 잘못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아주 시급합니다. 대선 후보님들은 잘못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렇게 생계조차 꾸리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주위에 폐업하는 곳들도 덩달아 많이 늘고 있다면서 어떻습니까? 네, 주변에 폐업하는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정말 자고 일어나면 간판이 바뀌니까요.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을 할 텐데요. 그 원인은, 장사 외적인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부당하게 건물주로부터 갑질을 당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또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폐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경기가 안 좋고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를 동결시켜준다든지 내려줘야 하는데 매년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사가 좀 되면 임대료 폭탄 맞고 5년 되면 쫓겨나고 임차상인들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네. 정승열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네, 520조 빚을 떠안은 이 자영업자들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탈출구는 없는 걸까요? 한국창업센터 김현도 창업 컨설턴트 모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영업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힘든데 네. 이 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걸까요? 일단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특별한 기술력이 없고 막연하게 창업이라는 것을 뛰어들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기 좋고 그냥 쉬워 보이는 아이템들을 선정해서 창업을 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은 아이템들은 이미 가다 경쟁을 하고 있어 살아남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네. 예를 들어 뭐 치킨집이나 편의점, 커피 전문점 같은 아이템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아이템인데 실제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창업 아이템 1위로도 선정이 됐지만 폐업률 1위가 치킨집으로 선정돼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아이템들은 특별한 기술력으로 승부하기는 쉽지는 않아서 결국은 가격 경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덩달아 최근 소비 심리까지 둔화되고 있어서 수익이 줄어든 반면에 고정 지출 비용이 임대료라든지 뭐 인건비, 대출 이자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 실제 벌어가는 돈이 없는 거죠. 네. 대부분 창업자분들이 대출을 받아가서 가면서까지 창업을 하게 되는데 뭐 대출 원금은 물론이고 최근에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까지 내기 힘든 상황이 그렇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네. 창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열기는 식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하루 네. 평균 3천 명이 창업한다 이런 네. 통계까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해년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출은 늘어나게 되지만 네. 실제 소득은 제자리 있거나 그 소득이 뭐 줄어들게 되다 보니 외벌이로서는 정말 생활하기가 힘들고 예. 이러다 보니까 창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반면에 또 청년 취업난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고 정년퇴임이 빨라지는 것 또한 이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10월 기준으로 신규 개인사업자 등록 증가율을 보면 60세 이상이 8.72% 가장 높았고요. 이를 이어서 30세 미만이 오히려 7.3%, 70세 이상이 7.03%로 나타나서 네. 30대 미만 청년층과
60, 70대 노인층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걸 보기만 해도 네. 네, 그런 이유를 반증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정책금리를 지원하거나 제1금융권 대출을 위한 담보력 지원 등 이 유연한 규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좀 만만치 않은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결국 자발적으로 창업 비용을 이 최대한 줄이든지 이 자력적인 마케팅, 창의적인 마케팅으로 네. 뭐 내세우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떤 방법을 조언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무리하게 가격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네. 독창적인 아이템을 혼자 개발을 해서 그걸로 승부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애비 창업자분들은 뭐 유행성 아이템을 따라가기보다는 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만의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덤벼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창업을 하시기보다는 네. 요즘에는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자본으로 창업하셔서 경험을 많이 쌓은 다음에 천천히 늘려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컨설턴트님 오늘 네.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며 비행거리는 60km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전 8시 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을 상대로 모든 시간이 소진됐다며 최후 통첩성 경고를 보냈습니다. 백악관은 북핵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북한을 상대로 단독 군사작전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속 연수는 평균 10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그룹 상장사 88곳의 직원들의 근속연수 평균은 10년이었으며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긴 회사는 20.3년을 기록한 기아차로 파악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를 예정대로 내일 육지로 이송하고 거치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내일 세월호를 특수 이동 장비 480대에 실어 육지로 이송할 계획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더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의 서정훈 책임과 연결합니다. 책임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시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아,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160선에서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가 600 정도 출회된 가운데 개인과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형주에서도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양상인데요. 전일 210만 원 선을 재탈환했던 삼성전자는 금일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전일 미국 자동차 판매량 급감 소식으로 하락한 현대차는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하며 오늘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 기조 둔화로 다소 큰 폭의 조정 과정을 거쳤던 은행주들이 기술적 반등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3.8%, 하나금융지주가 2.3% 상승하면서 그간 낙폭을 만회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전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재업종과 일반 기기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 상승했고요.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3%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160선을 놓고 공방이 치열한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특별한 소재가 없어 보이는데 이 미국발 소식이 시장 분위기를 좌우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네. 전일 미국 증시도 3월 FOMC 회의록 공개와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3월 고용보고서 발표 등을 앞두고 관망세가 대단히 짙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한 달여 만에 51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에너지와 소재 그리고 기계 업종이 상승했고 이는 국내에도 긍정적인 센티멘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모멘텀의 가장 큰 수혜주로 분류되는 은행주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반발로 비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국내 은행주와 달리 전일 미국 은행주는 대단한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한동안 매수세가 강했던 외국인들이 요 며칠은 좀 주춤해 보이는데요. 이 매도로 돌아섰다고 봐야 하는지 외국인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근간에 외국인 매도세가 관찰되고 있지만 매수 규제가 완전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 매도세는 그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실제 글로벌 자금 동향을 살펴보면 신흥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기조적으로 관찰되고 있고 국내 시장으로의 배분은 역시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책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는 자동차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봄철 미세먼지가 건강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이때 차량 관리만 잘해도 정비 비용과 안전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봄맞이 차량 관리 포인트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명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4월도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봄 기운이 만연해졌는데 네. 이 차량도 봄맞이 대청소가 필요할 텐데요. 이 봄철 차량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차량 안에 있는 트렁크에 짐 실은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겨울에 다녔으니까 타이어 같은 게 마모 많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타이어를 괜찮은 것을 성태가 좋은 걸 앞쪽으로 좀 옮기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또 뭐냐면 이제 먼지들 있잖아요. 자동차 안에 엔진 네. 특히 엔진에 먼지들이 많으니까 그 엔진 깔끔하게 그 엔진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거든요. 고장이. 그래서 거기를 좀 교체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실내 청소를 좀 깔끔하게 해줬어요. 매트 같은데 네. 그다음에 그런 걸 좀 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봄에는 또 이제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네. 때문에 네. 이 차량이 쉽게 더러워지잖아요. 네. 이 그럴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장나는 것도 신경 쓰이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어떻게 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 자동차는 거의 전자제어 시스템들이 거의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어 부품들의 먼지가 쌓여야 되면 부식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동차 고장을 일으키게 돼요. 시동이 꺼진다든가 뭐 자동차 급발이 생기다든가 이렇게 RPM이 막 상승되거나 시동이 잘 안 걸리거나 이런 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를 깔끔하게 청소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엔진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의 흡기 쪽에 들어오는 먼지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청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매트를 청소 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지금 뭐 이제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차량 관리법이라고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네. 이런 식 이제 와이퍼와 워시액 점검이라든가 이제 내기 순환 모두 주행 시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신경을 써야겠다. 이제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차량 내부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 네. 차량 내부의 이 미세먼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사실 차량 내부에 미세먼지가 오는 걸 제일 먼저 걸러주는 게 공기일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이제 만 킬로 정도마다 교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게 되면 이제 공기를 그대로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필터만 믿고 만약에 청소를 안 해준다면 네. 그걸 다시 마시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진룸의 청소, 실내 공기 들어온 입구도 청소해주고 네. 매트 같은 데 보면 그걸 이제 털어서 완벽하게 진공 청소기로 해줘야 돼요. 근데 실내에 또 시트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놔두면 되는 게 두들기면서 이제 진공 청소기로 깔끔하게 네. 그리고 이물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진공 청소기로 실내에 우리가 집안에 청소하듯 실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봄이 아무래도 봄에 이제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게 많이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데 네. 좀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머릿속에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 갖고 있어야 할 생각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사람과 똑같아요. 네. 자동차는 건강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만 건강해야 자동차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에
기계적으로 몇 킬로가 되면 뭘 고치는가 이렇게 보면 설명서에 차량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봐요. 그리고 고장 나거나 냄새 나거나 소리 나거나 시동이 꺼지거나 뭐 RPM이 올라가거나 이럴 때만 자동차 정비소에 오잖아요. 그럼 네. 이미 늦은 거예요. 네. 우리가 아픈 다음에 병원에 가면 이미 좀 중증인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동차의 관리법이 자동차에 비치돼 있단 말이에요. 내용들이 한 번쯤 읽어본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사면 사용서도 꼭 읽어보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그 비싼 차, 특히 안전과 연결되는데 안 읽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꼭 고장나서 오는데 한 번쯤 숙지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명장 박병일님 모시고 이 봄철 맞이해서 자동차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핵심만 딱 풀어주는 딱풀 경제입니다. 어제 드디어 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정해졌습니다. 5인 5색의 이 경제 공약 중에서 눈에 띄는 공약들 간략하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세 고구마 문재인 후보입니다. 이 문재인 후보의 특징은요, 복지 중심인 경제 정책인데요. 큰 정부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가 100만 명 정도인데 81만 개를 추가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좀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특이한 거는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미세먼지 공약 내세웠습니다. 청정에너지를 개발하면서 미세먼지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자 국민의당 안철수입니다. 더 이상 간 보지 않고 독한 분위기 물씬 풍기면서 막판 스퍼트 내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벤처기업 CEO 출신이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확실한 이해, 공약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창업, 벤처 쪽에서는 인력과 기술 발전에 집중을 시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인증하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2년 동안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또 이 직무형 정규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다는데 정규직보다는 안정성이 좀 낮지만 비정규직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이 중간 개념, 기업과 노동자의 절충안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국민장인어른 유승민 후보입니다. 참 특이한 게 보수지만 복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대책으로 칼퇴근 보장법 그리고 육아휴직 3년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일자리는요,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에 국가가 서포트를 해서 시장에서 만드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이 채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 비율을 일정하게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숫자를 강조하는 것보다 이 규제를 고쳐서 젊은 층을 창업시장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게 계획이 보여집니다. 다음은 한국의 트럼프 프로 막말러 홍준표 후보입니다. 가장 우성향을 보이는 만큼 대기업들을 우대하면서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것이 핵심인데요. 또한 복지 정책을 뭐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이 디테일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동자들의 여장부 심상정 후보입니다. 정의당의 성향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요. 노동자와 복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잘 꾸렸습니다. 일자리 공약으로는 이 비정규직 없는 사회 국민 평균 월급 300만 원 시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복지도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40%에서 6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바로 법인세, 상속세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한테서 좀 가져다 쓰겠다고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선주자 5인방의 경제정책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누가 결국 대통령이 되던 간에 약속한 공약만큼은 제발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한 표를 던진 국민들 배반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딱풀경제였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미중 양국 정상이 사드 배치와 그에 따른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제재 등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다가 또 크게 실망만 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